이 차량은 2002년 아반떼 XD 수동 차량입니다. 오토면은 제가 안 올렸어요. 근데 수동이라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일단 범퍼 한번 보고요. 차를 빼드려야 되나? 일단 범퍼를 한번 볼게요. 범퍼에는 뭐 각양각색의 기스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깨끗하네요. 그런데 미세하게 좀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범퍼의 지금 문제점은 광이 안 난다는 거지. 이 정도 스크래치는 상관이 없는데 광이 안 나는 게 문제네요. 이게 왜 광이 안 나느냐? 이 차주분께서 너무 야매 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도색이 아니라 너무 저급한 도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장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하물며 광까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범퍼가 좀 좋지가 않네요. 좋지 않습니다. 자, 본네트 광이 잘 살아 있고요. 깨끗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이런 것들 괜찮고요. 뭐 이렇게 부식이 나가지고 점점 돼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괜찮고요. 측면 한번 볼게요. 측면에는 역시 예상과 틀리지 않게 이런 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좀 진행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아디. 자,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휀다 부식을 통해 가지고 이 스텝 부식까지 일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휀다에 부식이 있다. 자, 이쪽에도 부식이 있다. 한번 볼까요? 밑에 스텝을. 스텝이 부식이 나 있죠? 부식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덜거리는 상태가 진행이 된 거죠. 저 부식을 통해 가지고 밑에 스텝 부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터졌죠?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XD 영상과 뭐 다를 바가 없죠? 자, 이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린 거고요. 자, 뒤에도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 떨어짐이 생겼네요. 그걸 또 차주분께서 라카로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후면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차량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광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힘이 광이 안 나요. 원래 차량은 좀 번쩍번쩍 광이 좀 나고 좀 매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광이 아예 안 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진행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아, 이 차량도 부식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트렁크 이런 사이드 이런 쪽은 부식이 사실 자리 잡기가 힘든 곳인데 이 친구는 뭐 이런 데 다 부식이 났네요. 좀 신기한 케이스입니다. 뒤에 범퍼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이런 것들 잔잔하게 괜찮아요. 잔잔한 스크래치들 괜찮고요. 모델은 디럭스 아반떼 XD라고 적혀있죠. 조수석 측면 한번 볼게요. 조수석 측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안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 좋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맹목적으로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다 라카를 뿌려 놓으셨어요. 여기 휀다는 부식이 있고요. 여기 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희는 그냥 뭐 이런데 움푹 파이고 뭐 찌그러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이어들이 이렇게 뭐 라카 뿌려 놓은 거. 자, 앞에 휀다 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스를 은폐은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라카를 뿌려 놓으셨는데 아, 이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지가 않은 게 아니라 바이어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부식들은 당연히 감가가 되겠죠. 스텝 푹 찌그러져 가지고 기스가 난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가부도 한번 볼게요. 이쪽 가부도 부식이 나서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살짝 터질랑말랑합니다. 여기도 부식이 나 있고요. 보통 이렇게 휀다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 부식이 나 있으면은 거의 99.9%예요. 밑에 하부 부식이 나서 저렇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험상 아주 빗겨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설마 하면 역시나 항상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해요. 그래도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항상 살면서 이번 차는 괜찮겠지? 두 분은 괜찮을 거야. 제발 제발 뿅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이죠. 본네트 스티커가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알 수 있고, 탈부착 흔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죠? 나사선에 상처들이 전혀 없어요. 쇼프 마찬가지고요. 나사선에 상처가 전혀 없고요. 휠하우스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이쪽도 휠하우스 깔끔하죠? 요런데 요 하반대 XD는 또 여기가 고질병이에요. 얘가요, 여기가 좀 많이 아픕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식이 나는 차량은 꼭 이 부분이 이렇게 부식이 나더라고요. 희한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뭐 부식 촉진제 같은 걸 뿌린 것 같아요, 현대에서. 신기합니다. 좀 신기해요. 열대 보면은 부식이 나 있는 차들은 열대 다가 저기가 똑같이 저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자, 여기 구멍, 이 구멍은 부식으로 난 구멍이 아니고 원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또 부식이 진행이 되어 있네요. 전판은 깔끔하고요. 찌그러짐, 충격, 어떤 편의 흔적들 전혀 없죠? 깔끔하고 인사이드 판넬 쪽 역시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사고는 없네요. 자, 이렇게 보면 또 보이죠?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저쪽에 사고가 없어요. 펜단은 뭐 그냥 다 탈부착했네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탈부착해가지고 사정없이 다 클러버린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클러냈죠? 도장이 다 벗겨지고 나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다 나사를 탈거해가지고 나사에 상처가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자, 본네트를 닫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 중동 친구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랍 친구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알라신께서 술을 먹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1급 발암물질 섬유 아닙니까? 이거 닫을게요. 우와. 이거 예전에 이거 쓰레트 우리가 예전에 참 무지했던 게, 우리 예전에 그 쓰레트 지붕 같은 거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해가지고 예전에 쓰레트 지붕들 하고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쓰레트 지붕 좋다 해가지고 온갖 뭐 시골 온 동네들을 다 쓰레트 지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사실 그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석면이 맞나? 석면 그 다음에 그 뭐죠? 유리 섬유 막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닫을게요. 이거 좋지 않아요. 제가 피부에 또 민감해가지고 막 근질거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작업하다가 버리신 운동화가 있고요. 이거를 왜 여기다 놨어요? 이게 소면이 맞나 근데?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면이 맞나? 소면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딱 봐도 쓰레트 같아. 쓰레트 닫을게요. 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서울 뭐 지하철 같은데 저거 다 교체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분도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장갑이랑 자신의 코와 호흡기를 보호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탈거가 됐지? 이거? 이게 왜 또 탈거가 된 거야? 이게 뭐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버려. 이거는 버려버려야겠어요. 솔드 아웃. 마피세야라 솔드 아웃. 솔드 아웃. 자, 이게 뭐지? 이따르락. 하나 이게 좀 세일 피니시. 이따르락. 저게 뭔지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랍에도 우리가 외국도 이 뭐냐? 노린자가 잠시만요. 외국도 여기 있습니다. 외국도 여기 있어. 아이 노린재인데 얘는 왜 여기서 또 죽은 거야? 자, 자연으로 보내줄게요. 노린재 맞죠? 얘요. 자연으로 가라. 외국에도 욕이 있습니다. 저기 욕이에요. 저게 차 안 준다고. 아이 차가 있어야 주지. 그리고 가격이 좋아야 차를 주죠. 굿다르닥.
혹은 어 이거 흉기 뭐 구석닭 소바르메네약 다 욕이에요. 다 욕. 뭐 썹썹 뭐 이런 것도. 자, 그런 거는 먹고 사는데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단 흉기. 아, 되게 무섭네요. 중세시대 때 막 그 중세 기사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무기네요. 흐름이 깨졌네 저 친구 때문에. 아이고 참. 자, 탑승해가지고요. 실내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중립으로 기아 중립. 기아 중립. 시동. 클러치를 밟아야겠죠? 클러치를 밟고 시동이 걸리고. 자, 키로수는 14만 1590키로고요. 변속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동입니다. 여기는 뭐죠 이게? 뭐 담배죠? 담배, 전자담배 같은 거 그런 게 있고요. 뭐 아 주는 그리스도 이시 아 이분께서 이제 저거 기독교 권세기도 뭐 영접기도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뭐 교회 뭐 뭐냐 이거 주보도 있고요. 주보도 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고 이 안에는 또 저를 위해서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야한 이거 19금인데 아니 이렇게 야한 또 달력을 또 가지고 다니시고 아이고 자 델로스 먹고 싶은 아 지금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탈락했죠. 버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탈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죽 시트는 없고요. 직물 시트고 변속기 수동. 이거 잘리겠네. 이게 점점 영상이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자, 이 차량은